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중독성을 모르는데, 그냥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야 노래 들어봐도 재미도 없고 잘 안 불러지지만 잘 알수록 더 노래가 좋은 노래는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소리 좀 듣고 싶다. 예부터 전한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부터 전한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또 좀 들려주시오. 복음 좀 들려주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또 듣고 싶고 또 들으면 또 막 힘이 생기고 또 행복해지고 그래서 늘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복음 듣고 싶어서 그냥 빠짐없이 교회 예배 출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복음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또 들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 전해도, 끝이 없이 전해도 또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아멘. 네가 복음을 아느냐? 정말 복음을 아는지 안 아는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아, 목사님 또 그 소리 하네. 맨 구원에 대해서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는 사람은 복음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 담배 피는 사람들 보세요. 매일 피워! 그래도 또 피워! 그 참 이상하지요. 복음도 아닌데. 예? 그리고 그걸 피워서 아무 좋을 것이 백해무익이야. 옆에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지요. 예? 그 피면은 간암, 폐암 걸리죠. 별 암이 다 걸리더라고요. 몸에 안 좋지요. 돈 들어가지요. 잘못하면 화재 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핍니까? 안 피면 못 살아.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복음 중독자가 성도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니까 복음 중독자가 된 분이 있어요. 보니까 벌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집회를 가면서 내가 정말 수천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도 엄청나게 많이 각 교회마다 인도하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벌써 예배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그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자동 스톱됩니다. 오토야. 자동으로 중단돼버려.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졸아. 근데 복음 중독된 사람은 말씀을 벌써 찾으려고 앞에 서면, 야, 이게 삼록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은 상당히 그 조금 두려움을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20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심판이요? 백보좌 심판.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냥 보좌가 아니라 무슨 보좌?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그리고 백보좌라 그럽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심판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왜 죄를 짓고 왜 나쁜 짓을 하면 두렵습니까? 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공포를 줍니까? 아무도 몰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너 이 일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무의식 중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넌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갈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심판이요? 백보좌 심판. 이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 이 우리 구원에 대한 구원에 관계된 이 얘기가 전부 어디에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구원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죄 문제, 그 다음에 심판 문제, 죄, 심판. 이게 구원에 관계된 일들이죠. 자, 구원에 관계된 일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자기가 살던 모든 일들이 탁, 예? 거울에 비치듯 말이죠. 파노라마처럼 탁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맞아.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안 끝나요. 자살. 자살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자살했는데 안 끝나요. 더 무서운 세계가 죽음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고요? 절대 안 끝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 받을 때까지,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상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알 수 없는 불안이다. 알 수 없는 불안, 무의식적 불안. 이 불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심판의 공포라는 거예요. 무슨 공포요? 심판의 공포. 심판의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심판받는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기록이 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수하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며,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죄인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들이 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 그런데 첫 번째 펴 있는 책들은 무슨 책인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두 번째 펴 있는 책은 이름이 나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책이겠죠. 그럼 또 하나는 생명책 반대니까 무슨 책일까요? 사망책이겠죠. 그 두 어린 책들이 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하,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이 우리가요 지은 죄가 다 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 책에 기록되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저 재판받는 데를 가보면 그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책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범죄 기록이에요. 책을 펴가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그 범죄 기록이니까 이거 뭐가 기록되냐면 죄가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을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건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딱 이렇게 기록돼 책을 펴가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범죄 기록이네. 그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기록된 책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재판을 하는데 전두환 롯데호 대통령 재판을 하는데 범죄 기록이 트럭으로 두 트럭이었다. 얼마나 큰 트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트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범죄한 사실 기록이 많은지 두 트럭을 싣고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범죄 기록을 만약에 그런 종이에다가 써서 책으로 했다면 여러분의 범죄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요 다 잊어버렸어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그 우주 대기권 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전자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 말이 다 기록된대요. 녹음이 된다는 게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다 그 녹음을 들려준다면 듣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듣고 싶은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듣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그 절대 안 듣고 싶다. 묻어버리고 싶다. 난 묻어버리고 싶어. 난 듣고 싶지 않아. 왜? 별로 재미없는 과거거든. 수많은 죄의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죄의 기록.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럼 이 책 말고 또 하나가 펴있는데 무슨 책? 생명책. 그래서 이쪽은 사망의 책, 죄책이고 이쪽은 생명책인데 죄책에는 죄가 기록되고 그래서 벌써 이름이 딱 있어요. 죄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참 웃기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단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생명책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 마음대로 올려줬다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 안상홍도 생명책 만들어놓고 말 안 들으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도 생명책을 딱 만들어놓고 그 강사들이 협박을 한다잖아요. 강사들 지난 모여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텔레비 드라마를 보는데 강사들이 주위에서 떠들잖아요. 생명책을 지워버릴 거야! 이런데요. 그래서 이만희 씨 드라마 뭐 용의 눈물인가 뭐 볼 때 떠들었다고 제명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생명책이 그게 막 진짜 그게 생명책이라면 뭐도 있어야냐면 여기에 있는 뭐도 있어야 돼요. 범죄 기록 그 책 한번 내려봐라 그래. 내려봐! 아니 이 책이 이만큼 범죄 기록 다 나와야죠. 이거는 하늘에 기록된 책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은요 세상에 땅에 사는 어떤 인간이 기록 마음대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록된 책 갖고 두려울 거 없어요. 그 죽으면 끝나요. 재판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죄책이 무서운 거예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깔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니까요? 죄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건 비켜갈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죄책에 죄가 뭐하고 있으니까?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죄책에 대해서 계속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까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 일은요, 안 했다 그러고 증거가 없으면 끝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안 했다고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거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그게 다 거기 거울 속에 나온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철을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하, 심판을 여기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또 뭐가 펴 놓였어요? 책들이. 심판하려면 책들이 펴졌어야죠. 뭐가 기록된 책? 죄가 기록된 책.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책은요, 성경책이래. 왜 성경책이냐 하면 성경책이 안 맞은 행위대로 안 했으니까 심판. 그게 아니에요. 죄 행위대로 그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다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다시 말하면 죄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지더라. 어디에 던져요? 불못. 그러니까 첫 번째 노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무슨 책이요? 사망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가 기록됐어요? 죄가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명단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명단이 딱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딱 기록됐다면 그 사람은 심판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름이 딱 기록됐어요. 이만희. 그리고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다 기록이 돼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마다 다 기록되는 이런 상태를 정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정죄. 정죄 가운데 있다. 원래 죄라는 게 정죄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벌받아요. 우리 정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서 무 하나를 뽑아먹었어요. 지나가 나무밭에서 무를 뽑아먹었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밭에 무 하나 뽑아먹었는데 그 무 뽑아먹은 사람이 저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는 걸 제가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무를 뽑아먹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딱 가는데 무 하나를 뽑아먹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이 참, 아, 무 하나 뽑아먹을 갖고 이래. 그러니까 그냥 귓밤을 후려치더라고. 너 이놈 농작물 절도야. 이놈은 뉘우치는 빚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구속시켜. 아니, 딱 구속시켜버리더라고요. 무 하나 뽑아먹고. 무 하나 뽑아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사람 생각할 때. 근데 이게 정죄를 받아놓으니까 무슨 죄라고요? 농작물 절도죄. 여러분 무 뽑아먹지 마세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 저 경찰서에 저도 가서 하도 조서를 많이 받아보니까 경찰서에 이거 조서 받으면 책에 딱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책에가 빨간 도장으로 구속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면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속이 안 되고 그냥 조사하는 사람은 뭐라고 썼을까요? 불구속. 이렇게 써졌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구속. 똑같아요. 사망.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계속 죄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기록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이 책에 기록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죄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뭐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다. 정죄. 죄를 지으면 죄를 지는 대로 정죄 가운데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정죄란 말은 죄를 짓는 대로 그 죄가 정죄 가운데, 특히 이런 사람 정죄 가운데 있어요. 율법주의자. 뭐라고요? 율법주의자. 죄를 어떻게 하든지 안 짓고 죄를 안 지었는 행위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여기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그럼 너 죄를 안 짓고 살아라. 그럼 죄 짓는 대로 한번 따져보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자교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다 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법대로 하니까. 정죄는 법대로 하면 무조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계시록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예, 추수꾼을 말합니다. 추수꾼. 추수꾼이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아하,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판결 받기로 미리 어떻게 됐어요?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추수꾼들, 혹시 여기 추수꾼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혹시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미리 뭐 받기로? 판결 받기로 뭐 한 사람이에요? 기록된 자야. 여러분, 정죄에 올라가는 거야. 추수꾼 했던 사람은 괜찮아. 지금은 이제 앉아줘야지.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금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사망에 채 기록된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기록돼,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만에 올라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신분이 어떻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무식간에 불문하고, 죄인은 여기에 기록됩니다. 죄를 지으면 여기에 이름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사망의 책, 죄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가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이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무슨 책이요? 사망의 책에는 지옥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죄가 정죄를 받고 있고, 생명책에는 천국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책에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 책에는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이쪽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여기 이름이 없고,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여기 이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 이름이 올라갔나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사망의 책에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본인이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아, 내 생명책에 올라갔구나 알았어.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 사람은 사망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예? 생명책 열람이요. 누구 이름이 있나? 내 이름이 있나? 열람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열람해서 이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올려놔야죠. 예? 생명책 열람. 이 책은 천국 들어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7절 다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 사람만 가요?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알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섬기고 있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내려오는데 내려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 돌비를 갖다 던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싹 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모세가 자기가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나만 기록된 게 아니라 딴 사람 것도 알아. 알아. 누구도 알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생명책에 있는가 알아요. 생명책에 없고 사망책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주오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의 생명책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미리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책을 들여다보고 어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볼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겠어요. 생명책이 있어.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그런 찬송 있죠.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그런 찬송 있죠. 그렇게 하면 그 찬송이 이제 안 맞는 찬송이야. 그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모르고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아니잖아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나의 이름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맞는 거예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호적에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알아요? 확실해요? 김성준 목사님 그 김씨 집안 호적에 김성준 이름이 있던가요? 어떻게 알아요? 봤죠. 뭘 보니까? 호적을 보니까.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족해서 빨리 올려야지. 자기 호적에 올라간 것도 아는데 하늘 호적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모른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실히 알고 확신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사는 아주 당당하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름 있는 사람이야. 천국에 이름 있는 사람이야. 아주 어깨에 힘이 있습니다. 아주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적혀있나이까 그냥 그 적혀있는 있느냐고 계속 자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야 비유풀이 하면 적혀줘 적어줘 그래 비유풀이야 뭐 유월절 지키면 적어줘 뭐 이 말하면 이 말 믿고 저 말은 왜냐면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지 모르니까 저 그 구원받으려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긴가민가 한다면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내가 말해줄게요. 자기 이름이 분명히 적혀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확신. 확신.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걱정 마세요. 오늘 내가 적어드릴게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언제 올라가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으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름이 뿅 하고 올라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열람하세요. 확인하세요.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냐? 시편 89편 아 시편 69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책에도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 다윗의 기록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혹시라도 죄인들을 의인의 이름 기록하는데 기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죄인의 이름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먼저 의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말씀 듣고 의인 되신 분들은 벌써 올라갔어요. 아멘. 의인 돼야 돼, 의인. 의인 된 사람만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뭘 받는 사람?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666표지요. 짐승의 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제일 두려운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가 해당이 없어요. 짐승의 표는 누가 받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짐승의 표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여기 성경에서 시방이 나오더라고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역이더라. 다 이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유교 같은 데 빠진 사람을 보면 대부분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단에 잘 안 빠지죠. 빠질 필요가 없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습니다.
절대 짐승의 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걱정이라고 하지 않고 걱정이라고 말하더라고.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70인들을 세워서 두 사람씩 전도를 하러 가겠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씩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띵화에서 냄새가 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데 보니까 돼지 기름 볶는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띵화에서 올라오는 거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고 병든 자가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기분 좋겠죠.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이래요. 나를 통해서. 그럼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음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저도 복음 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능력이 따르더라고요. 뭐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능력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뭐 신유 은사를 받으니까 갑자기 그냥 손에 신유 은사가 손이 무거워져서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그 집집마다 축구 전도 전도로 막 다니는데 집집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들으라고도 안 해. 근데 시골에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집에 마루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앉아 있으니까 그 집 애들이 막 말 보는데 보니까 애 하나가 그 집 애가 보니까 머리에 부스럼이 막 완전히 머리에 부스럼쟁이야 완전히 막. 그래서 이리 오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부스럼쟁이 손을 대고 다 기도를 해주는데 진물이 지지지지르는 그 기도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도를 딱 해주고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후에 갔더니 이야 그냥 막 그 집에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스럼쟁이를 데리고 왔는데 벌써 다 딱지가 않고 다 거의 한 60, 70%가 나서 버렸어요. 다시 또 기도를 딱 해줬더니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100% 낫는다 틀림없이. 그래 다음번에 다음 주에 또 왔더니 세상에 부스럼쟁이를 한 20명 모아놨네. 그래 다음 부스럼쟁이만 잘 나는다고 소문이 난 거야. 나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정말 좋아할 게 있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격은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확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알아야 기뻐하지.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안다면 바로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정말로 확실하다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원래 천국 가기 전에부터 땅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가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미국 가는 건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가는 것이 거의 천국 가는 것과 거의 맞먹은 때였어요. 요즘은 뭐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얘가 우리 반 만나면 학교만 가면 늘 말하는 거예요. 나 미국 간다. 미국 가기 전에 완전히 본전 다 빼버려. 미국 가기 전에 완전히 진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야. 애들 보면 부러워서 어쩌지는 못해. 나 미국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생명체. 이 사람은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야. 나 천국 간다. 여러분 미국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하, 미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러겠죠? 제가 서울 수학여행 갈 때요 서울 간다고 하니까 한 이틀 전부터 2, 3일 전부터 잠을 못 잤다니까요. 잠을 못 자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쉬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밤새도록 그걸 하셨는데 나 아침 새벽까지 32,597 계속 쉬래. 그래서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세요? 좋아서. 야 서울 간다. 코가 벌렁벌렁. 좋아가지고. 이게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이런 삶을 살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 좀 어려운 일 있어도 괜찮아. 천국 갈 건데 뭘. 생명 책임이 올라간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항상 좋아해.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조금 아파도 괜찮아. 여러분 이제 천국 갈 건데 세상에서 안 아파 보면 언제 아파 봅니까? 천국은 아플 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우리 저 집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죠. 그럼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래요. 받았다. 그래 그럼 천국 갈 거예요? 갈 거죠. 그럼 그러면 아파도 괜찮아. 천국 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살아요? 야! 영원히 산대. 그 천국 가면서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 영원히 살 동안에 아플 거야?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없죠. 세상에서 안 아프면 뭐 언제 아파봐. 그러니까 아파도 감사. 그러면 병이 도망가. 따라하세요. 아파도 감사. 감사. 아니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건데? 시작. 야! 어디 갈 건데? 할렐루야.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개가 당선되면 나는 한국을 떠나겠다.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천국 갈 건데. 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천국 갈 거야. 여배님 자랑 한번 합시다. 천국 간다. 시작. 어디 이름이 올라간 사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생명체 이름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딱 올라갔어요. 진용식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 놓으니까 이 사람은 첫째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혹시 죄를 진다고도 따지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더 이상 죄가 기록을 될 필요가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책 올라가면 반드시 천국으로 직통해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자신합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생명책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열람시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방법. 사실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살면서 지금 올라가야 돼요. 아멘. 언제요? 지금. 뭐 언제가 돌아오면 신이 나비를 하고
통일교인들, 아니 통일교인보다 지금 만유교가 더 급하구만. 몇 년만 지나면 그 안 해도 괜찮아. 다 육신을 벗어버릴 거예요. 그리고요, 생명체에 올라간 사람은 새로운 육신을 받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영이 육을 입고 살잖아요. 육을 입었다 벗었다 하거든요. 이 육이 우리가 가지고 육신은 뭐와 같으냐면요, 승용차 같아요. 승용차. 승에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고 차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폐차시켜.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가다가 고장나면 그걸 못타요. 계속 처음에는 중고차만 샀어요. 어떻게 차를 말이죠, 중고차 타다가 완전히 못쓰게 되면 남이 타는 차도 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차만 계속 타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를 타다가 좀 중고차 되면 팔고 또 다니면 새 차다고 이렇게. 그래서 새 차를 계속 타지. 왜? 차가 고장나면, 가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은 부흥회하러 가는데 딱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빵빵 하면서 막 이래. 왜 그러지? 그러고 봤는데 차를 막 달릴 때는 몰랐는데 딱 세우니까 차에서 막 연기가 팍 올라와요. 앞에서. 뭐 이 카센터도 없죠, 뭐 사람도 없죠. 큰일 났다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때야. 이거 뭐 시간은 다가오는데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해요? 큰일 났더라고요. 막 연기는 막 팍 올라오는데 폭발될지도 모를 것 같아. 막 연기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할 수 없이 본네트 뚜껑을 누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동차를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은 다 됐고 고칠 때는 없고 뭐 어떻게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요즘 같으면 뭐 부르면 오잖아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갔어요. 그냥 어떻게 연기를 나나 갔어요. 계속 달렸어요. 보니까 막 달리니까 연기가 뒤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무사히. 그래 가다 보니까 카센터도 있고 뭐 그런데 카센터 고치면 시간도 늦겠고 무사히 그 거기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부흥회를 마치고 다음날 그 교회 집사님들 중에 좀 시키라고 내 차가 연기가 나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고장났는데 한번 가서 카센터에 고쳐야지 올라갈 때 타고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고치러 갔던 사람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고장이 안 났던데요? 아무렇지 않던데요? 그래 내가 그랬지. 어저께 내가 안수기도 했고 안수기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로 바꿔 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이 이게 폐차 이 한 50년 저도 이 저 살다 보니까 기계를 쓰다 보니까 여기 저기 고장이 나더라고. 주여 폐차시킬 때가 되었나이다. 부활을 때는요 전혀 고장 안 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주세요. 지금 조금 좀 고장나도 괜찮아.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 예. 네. 다 그때 되면 기가 막힌 천국제 차로 바꿔줍니다. 무슨 죄요? 천국제. 어디에 올라가면? 생명체에 올라가면. 자, 생명체에는 어떻게 올라가게 되냐?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 죄사함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죄사함. 성경에 죄사함 받는다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이라는 말로 씁니다. 죄사함을 뭐라고 쓴다고요? 구속.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슨 사함? 죄사함. 여러분 생명책에 올라가려면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한다고요? 죄사함.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속죄의 체험입니다. 무슨 체험? 속죄. 내 죄를 용서받는 체험이에요. 죄사함 받는 체험이에요. 일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싹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씻음 받았다 이 말로 사용합니다. 그 말을 써요. 죄사함 받았다. 어떻게 사함 받았냐?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죄를 씻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은 줄 알죠. 모르면요. 어떻게 하면? 모르면 못 받은 거예요.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요. 그 가게집에 외상값을 줬어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딱 있는데 이렇게 정류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정류장을 가는데 요 코너에 가게가 딱 있어요. 근데 이 코너 가게에서 내가 외상값을 몽땅 치고 나니까 이걸 못 갚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왜? 여기를 미안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2개월을 했어. 2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돈을 갖고 가서 이 집에서 갚으러 갔어. 가서 내가 말을 했어요. 외상값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너 무슨 외상값이냐? 없는데? 아니 외상값 내가 2달 전에 줬잖아요. 나 그동안 돌아다녔는 걸 몰라 이 사람이. 말했더니 그래요. 네가 그거 가져간 날 너네 아버지가 우리 집 와서 내가 이 얘기하니까 갚아주고 갔다.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고 갔는데 나는 모르고 계속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원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니 갚아줬다면 갚아줬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니까 갚아줬는데도 왜냐하면 없는데도 뭐한 줄 알고 있는 줄. 만약에 말이죠 내가 그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 안 듣고 이사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다면 지금도 아 그때 내가 외상값 저 뛰어먹었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죄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세요. 걱정 말고 믿으세요. 그냥 미안해서 걱정 마. 믿어. 속죄함 속죄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원상담을 했더니 그러더라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고마울 때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할머니도 깨달아. 할머니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죄해 주셨어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의감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다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함 얻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요? 의롭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셨으니 나는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됐다고 믿으면 생명책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겁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있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퇴거 신고를 해야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옮겨지냐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거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죄책에 지금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었냐면 정유진 이름이 딱 올라갔어요. 계속 비웃풀이만 하고 이만이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대로 자꾸 기록되죠.
그런데 그 이단 상담 받고 많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깨끗이 구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여기에 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옮기면서 써놨어요. 정유진 예수 피로 속죄받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책으로 되고. 그 생명책으로 왔어요. 이름 뭐라고 적어졌어요? 정유진.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생명책으로 이전.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디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을 거에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아요. 여기다가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어. 아니 아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누구는 네, 믿는 자, 그 자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그렇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은 무디 선생이 붕회를 하는데요. 막 붕회를 하는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한 학생이 무디 선생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오, 그래? 앉아봐. 자, 요한복음 5장 14절을 딱 펴놓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보내신 이를 믿나? 예수님 믿나? 예,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영생 얻었나? 안 되는데요. 다시 믿는 자는 그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영생 얻었나? 글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문 선생님 화를 내면서 말하더래요. 네가 뭔데 안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얻은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그럼 믿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안 믿으려면 가버려. 막 혼을 내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영생을 얻었다면 얻은 거지. 뭘 다른 걸 찾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 믿고 나서요 문선생을 따라다닙니다. 계속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늘 따라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문선생 다음 2대 목사가 된 거야. 에? 그 2대 목사 이대 목사가 된 윌버 체프맨 목사님이라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가는 데마다 요한복음 24장만 설교를 하더래요. 네가 뭔데 안 믿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누구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뿅. 할렐루야. 아멘. 이제 냈습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백영화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 한번 5장 24절 잘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잘 태그가 안 되는데.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신이를 믿는 경화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퇴가 돼버렸네. 우리 김성진 목사님 말 맞다. 퇴가 돼버렸네. 확실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진용식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누구는 어떻게 됐고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영생 얻었는지 믿습니까? 누군데야 누구 맘대로 안 믿어. 말씀을 뭐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라. 괜히 비웃풀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그냥 얻었어.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어요? 옮겼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옮겼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올라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말씀을 붙이거나 뺍니다. 근데 빼는 것보다 붙이는 게 많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거기다 붙여요. 주 예수를 믿고 뭐뭐뭐를 해야 된다. 왜 거기다 붙여요? 붙이지 마. 그냥 완전히 있는 그대로 거품 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고 안식일 지켜라. 주 예수를 믿고 비웃어라. 그거 안 돼. 다 빼내버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얼마나 또 웃기는 줄 아세요? 그 이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 사람들 보고 믿기만 하면 된대. 웃기지 그지 그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을 웃긴다. 그러면 안 믿고 믿기만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해서 구원 받을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뭘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해야 구원을 되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나왔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지가 나온 거지. 구원이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구원이에요. 한번 옮겨진 사람은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천국으로 갈 겁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확실히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영생복락 면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확실히 받아요. 힘주고 사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름은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생명책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고 죄인에서 뭐가 되고? 의인되고 그리고 거룩할 성자 성도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 후속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 기념책이란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기념책.
기념책.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성경 맨 끝에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무슨 책? 기념책. 우리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데 성적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하면 잘했다고 상주를 하고 상을 받을 사람 이름들을 기록하지요. 똑같이 기념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특별히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복음을 많이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진용식 딱 적어놨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일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 이 기념책은 뭐하냐? 기념책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가 거기에 적절한 상급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상급. 그래,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적어놨다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한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대로?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주셔요. 근데 상급만큼은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주고 적게 했으면 적게 주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적어놨어요. 그게 무슨 책? 기념책.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념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는 게 뭘까요? 저는 91년도에 제가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었구나.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상급받을 기회를 좀 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은 아무리 많이 일을 했어도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생각지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앞에만 향해서 달려가요. 뒤에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요,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유명해졌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념책에다 적어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념책에 적어놓고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또 칭찬받고 일해버리면 소용없어요. 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왜? 뭐 때문에?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거거든요. 사람한테 받는 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책을 보다가 그걸 읽어보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영국의 어떤 백작이 아주 부자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 꿈을 꿨어요. 꿈에 천국을 갔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탁 갔어요. 갔는데 으리으리한 막 대궐 같은 집이 탁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문패를 딱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 이름이 적혀져 있더래요. 우리 집에서는 노예가 한천국에 이렇게 좋은 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딱 보니까 그 옆에 오막살이 같은 집이 하나 있더래요. 걔 집보다 조금 나은 거. 그래서 그 집 문패를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 보고 말했대요. 혹시 이름이 바꿔진 거 아닐까요? 바꿔지지 않았을까요? 자꾸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천국에는 비리가 없느니라.
이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노예고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였다. 너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가난한 자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질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냐? 세상 일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냐? 물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세상, 나라가 두 개예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내세 가서 영원히 살 거고,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아, 지금도 육신으로 살아야죠. 애도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돈도 벌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하늘에 가서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무슨 책에? 기념책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다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조금도 빠지지 않고 그 동기까지, 어떤 동기로 일했느냐까지 다 보실 거예요. 저는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상이 큰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상이 적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요. 목사님은 상이 더 크고 집사님은 상이 작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도 목사님으로서 상 열심히 안 했으면 상 적고, 집사님으로서 충성을 다했으면 그 상이 더 크고. 보니까요, 11명이 막 리그전을 해가지고 막 토너먼트 막 해가지고 예선전 통과하고 해서 축구를 해서 금메달 하나 따나, 역도 오는 사람이 이거 한번 들었다가 나가지고 금메달 따나, 금메달은 똑같더라고요. 분야가 다를 뿐이야. 금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잘하십시오. 구원받기 전인 사람은 이런 상급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뭐 내가 신천지에 사람을 몇 명을 인도하고 사정없어요. 그건 다 무효야. 구원받기 전에 한 일이니까. 구원받은 다음 것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되면 더 큰 상급이 있어. 이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끌고 오는 게 인도예요. 오늘 여기 인도하신 분 많아요. 저는 전도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전도한 사람도 있죠. 인도와 그 다음에 전도가 있어요. 누가 상급을 받을까요? 인도한 사람이 받을까요? 전도한 사람이 받을까요? 인도한 사람만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인도한 사람은 인도한 상을 받고, 전도한 사람은 전도한 상을 받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말했죠. 뿌리는 자가 있고, 아니가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는 이나 심는 이가 다 상을,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심는 자는 심는 상을,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상을. 오늘 여기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냥 옆에서 돌봐주고 또 말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교제해주고 그런 양육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다 상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상이 있어요. 다 상이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주님이 빼놓지 않고 다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 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금메달 딸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합니까?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왜 그렇게 절제하는 사람을 살고 그렇게 자신을 치면서 앞으로 나갑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어떤 사람은요 상 받아도 상을 다 상급을 받아놓고 입으로 다 또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아, 복 받을지 상 받을지 해서 받으면 되는데 입으로 다
쏟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버리세요.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다 그게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상급이 있어요. 그 상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쫓아가는 것은 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서 주님 오시는 날 기념책을 탁 펼칠 때 탁 기념책을 펼칩니다. 이름을 써줬어요. 정기춘 왔어? 다 상급이 쫙 써졌거든요. 이진원 상급이 있어요. 근데 이만희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념책에 어떤 게 적혀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적혀있을까? 십자가 우편강도. 저는 십자가 우편강도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쁘지 다 하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의 나라 입맛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해 버렸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꽥. 천국 가버렸어요. 아니 얼마나 좋냐.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저 십자가 우편강도는요 상 받을 기회가 없어요. 상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이 아주 중요해요. 짧은 동안에 사는 동안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도는 천국 가면 팬티만 입고 다닐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된 상급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이 뭘까요? 이제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려고 이제 발버둥칠 필요 없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뭐를 위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너무 감사한데 하늘의 상급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까지 얻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서 상금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